안녕하세요. 혀 짧은 아저씨입니다. 반가워요. 자, 오늘은 토요일이고 장마가 올라온다고 해가지고 한번 캠핑을 한번 나가보려고 합니다. 영도 쪽으로 갈 거예요. 영도가 어디냐면은 오이도를 지나서 대부도를 지나서 그리고 선재도 지나면 나오는 마지막 섬이 영흥도입니다. 도로로 갈 수 있는 마지막 섬이죠. 자, 이제 시화방조제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시화방조제 가는 길이에요. 자, 여기는 시화방조제예요. 오른쪽은 바다, 왼쪽은 시화호. 이 바다를 막아놓으니까 왼쪽이 이제 호수가 된 거죠. 아닌가? 아무튼 왼쪽은 민물이에요. 오른쪽은 짠물이고. 아, 오늘 뭐 덥진 않을 것 같아요. 다 왔다. 자, 이번에는요 제 장비들을 좀 소개시켜 드릴게요. 이게 제가 오늘 잘 텐트예요. 지프 테라돔 3. 네, 오늘 잘 텐트. 네, 이게 의자가 릴렉스 체어죠. 마운틴 이퀴먼트에서 나오는 1+1 65,000원짜리. 예, 이거 근데 튼튼하고 좋아요. 좀 무거워서 그렇지 좀 무거운 건 상관이 없습니다. 튼튼하기만 하면 되는데 튼튼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 건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거 돌돌돌 많은 테이블, 돌돌이형 테이블인데 이것도 괜찮습니다. 예, 마운틴 이퀴먼트에서 나오는 조그만 테이블이고 역시나 요거 예, 이글호스 버너. 예, 요것도 마운틴 이퀴먼트 겁니다. 요것도 한 2만원 줬나 모르겠네. 다이소에서 5천원 주고 산 캠핑 주전자. 그리고 이소가스. 요거는 카즈미에서 나오는 12,000원짜리 설거지통이고요. 자, 요거는 인터넷에서 산 배낭입니다.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비너하고 이렇게 그 뭐지 이거 스토퍼. 예, 그리고 칼 이런 것들을 넣고 다닙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예, 여러 가지 쿠킹 용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바람막이 다 아시죠? 그리고 요거는 돌판입니다. 돌판. 삼겹살 구워 먹어야 되니까 돌판. 삼겹살은 그냥 구워 먹으면 안 되거든요. 숯불에다가 불 떨어져서 기름 떨어져서 안 되고. 여기는 뭐 기타 잡다한 것들 넣고 다니는데 예, 요거는 그 뭐죠? 크레모아 그 랜턴이고요. 조명이고. 요거는 여러 가지 접시들. 아, 여기도 돼지꼬리 하나 있네. 돼지꼬리 있고요. 자, 그리고 옆에는 이제 그 텐트 치고 남은 껍데기들. 예, 껍데기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거위털 침낭인데 1000mg 동기용입니다. 이거 밤에 추우니까 일부러 갖고 다니는 거고요. 아, 요거는 자충 매트인데 이것도 싼 겁니다. 예, 자충 매트인데 좋아요. 튼튼하고 조아캠프 거. 예, 조아캠프. 예, 그리고 요것도 마운틴 이퀴먼트에서 나오는 야전 침대인데 요거는 이제 조립식이 아니라 그냥 한번 접기만 하는 겁니다. 튼튼하고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요거는 접이식 화롯대고 이거는 저번에 쓰다 남은 장작이에요. 오늘 뗄 거고요. 그리고 요거는 예, 요거는 랜턴. 이건 그 뭐 가스나 기름으로 하는 랜턴이 아니라 충전식이에요. 핸드폰처럼 충전으로 하는. 그리고 요거는 스탠드고요. 뭐 기본적으로 여기 코펠 있고요. 코펠 있고 웍 하나 갖고 다닙니다. 뭐 이 기타 등등. 요거는 제가 다 붙였는데 좀 촌스럽죠? 요거는 콜맨에서 나오는 예, 아이스박스인데 뭐 싸게 샀어요. 저렴하게 한 4만원 주고 샀나? 세일해가지고. 그리고 이게 제가 갖고 다니는 텐트입니다. 예, 제가 갖고 다니는 텐트. 지프에서 나오는 테라돔 3입니다. 옆에 있는 이 전구는 제가 다른 거예요. 알전구. 요거 한 만원인가 12,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괜찮더라고요. 예. 그리고 옆에 볼록 나온 부분은 벤틸레이션인데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 텐트는 이제 이중 구조예요. 이중으로 제가 지금 이 모기장을 다 따로 접어놨는데 모기장 다 끝까지 칠 수 있고요. 앞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안에 이너가 있어요. 이너 텐트가 있는데 제가 안 쳤습니다.
어차피 텐트 치고 잘 거니까. 인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어를 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여름에 인어 치면 더울 거고 겨울에는 또 안에다가 난로를 떼야 되니까 예, 인어를 칠 일이 없겠죠. 허접한 장비들 소개였습니다. 타프도 있는데 타프는 안 쳤어요. 어차피 뭐 이 정도면 되니까. 타프까지 치는 건 괜찮은데 이제 걷는 게 문제지. 걷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텐트도 다 쳤고 아직은 좀 삼겹살을 먹기는 조금 시간대가 일러갖고 라면을 좀 끓여 먹을까 해요. 캠핑은 라면이죠. 라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캠핑은 라면입니다. 자, 요거 요게 뭐라고 이게 이글 호수 번호라는 건데 마운틴 이킴본트에서 나오는 거예요. 네, 요거 여기다가 라면을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가스, 네, 이소가스가 있고 부탄가스입니다. 똑같아요. 네, 이소가스, 부탄가스. 이건 똑같은 건데 좀 사이즈 좀 큰 걸 제가 산 거고. 이소가스의 좋은 점은 겨울에 추울 때도 잘 나온다는 그런 거고요. 요거 이제 부탄가스는 겨울에 추울 때 안 나온대요. 안 써봐서 모르겠어요. 요거 작은 거니까 그걸 다 써버릴게요. 전에 쓰던 거니까 써버리려고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소가스는 이렇게 연결할 때 픽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기다 라면을 끓이겠습니다. 자, 바람 나와라. 요거 예. 양키 시장에서 바가지 쓰고 산 거 5,000원. 네. 네. 단합에다 먹을 거예요. 오케이. 너무 가까운가? 오케이. 물을 좀 붓고 캠핑 라면이니까 일부러 작게 좀 적게 끓일 거예요. 오케이. 됐어.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물은 일부러 얼려왔습니다. 얼려갖고 아이스박스에 넣어놓으면 냉매제가 필요 없죠. 한 3병 정도만 넣으면 그냥 편하게 먹습니다. 계속 시원하게 다 아이스박스를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라면에다가 무거워. 라면에다가 양파하고 파를 좀 넣어서 먹을게요. 양파하고 파를. 이거 좋더라고요. 저 이거 쓰고. 어이구, 다 쏟아졌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살림 도구가. 가위를 꺼내서 양파를 요즘 양파 맛있을 때래요. 양파를 좀 넣고 이 정도만 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대충. 왜냐면은 도마 꺼내가지고 칼질하기 다 귀찮아요. 이렇게. 또 파도 이렇게 지금 준비해 왔어요. 파도. 예. 파도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라면을 순한만 먹습니다. 라면을 미리 저는 스프를 조금만 넣겠어요. 왜냐면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조금만 넣고 투는 버려야죠. 남은 건. 어우, 벌써 냄새 난다. 오늘은 바람이 안 불어가지고 바람막이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렇게 넣고 바람막이도 이렇게 갖고 왔는데 오늘은 바람막이가 필요 없어요. 이거 나중에 써야 되는 거. 나중에 쓸게요. 라면은 반합이죠. 그리고 제가 일회용품을 웬만하면 안 쓰려고 하는데 이 젓가락만큼 꼭 일회용품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쇠젓가락으로 먹으면 맛이 없어요. 이상하죠? 그래서 꼭 이 젓가락만큼은 꼭 나무 젓가락 씁니다. 그래도 이거는 제가 깨끗하게 정리 잘하니까 이거 하나만 일회용품 쓰게 해주세요. 젓가락 빼고는 일회용품 없습니다. 아. 버섯 넣어야지. 햄도 넣고 미쳤나봐. 넣어야지. 버섯하고 햄도 넣어야지. 버섯을. 근데 가위 어디다 놨지? 여기 있다.
소스 좀 넣어야죠. 라면에 무조건 넣어야죠. 이 맛있는 버섯 요거 되게 싸요. 한 봉지에 900원. 이거 무슨 버섯이라 그러지? 미니 새송이. 이거 맛있습니다. 요거 좀 넣고 두 개 넣을게요. 자, 그리고 햄 어디 갔냐? 햄도 넣을 거야, 햄도. 요거, 그냥 줄줄이가 비엔나가 아니고, 통그릴 비엔나, 요거. 이게 장난 아니에요. 쫄깃쫄깃한 게, 비엔나는 좀 좋은 거 먹어야 돼요. 많이 넣으면 또 이상해지니까, 하나만. 아, 두껍잖아. 엄청 두껍죠? 네, 요거 하나만 딱 넣으면, 이렇게. 어우, 장난 아니야? 좋아, 좋아, 좋아. 자, 끓고 있어요, 끓고 있어요. 면이 끓고 있어요. 이게 안 들어가니까 잘라서 넣어야 돼. 어이씨, 두꺼워. 왜 안 되지? 안 잘라줘요, 그냥 넣을게요. 안 잘라줘, 면이. 요즘 면은 그렇게 나오나 봐요. 내가 힘이 없나? 어우, 냄새. 어우, 죽여, 죽여. 오, 끓는 거 봐라, 끓는 거 봐. 오, 아, 이거 보여줘야겠다. 잠깐만, 어떻게 보이지?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끓는 거 봐, 끓는 거. 보이나? 아, 자, 계란 하나 넣습니다. 계란 넣고, 나는 계란 안 저어요, 일부러. 안 젓고, 이렇게 노른자를 안 터뜨리고. 노른자 안 터뜨리고 먹습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면 찍어 먹을 때 맛있거든요. 면을 찍어 먹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굵고 있어. 우와, 맛있겠다. 반합이에요. 반합에다가 라면을 끓여 먹는 거예요. 오. 이 소리가 들리려나? 끓는 소리가? 끓는 소리가. 안 들리겠구나? 들리면 좋겠는데, 끓는 소리가. 들렸으면 좋겠어요.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